자, 그 다음 거 해볼게요. 자, n부터 m까지 수 중에서 3의 배수의 합. 자, 여기 보시면은 계산기 점 이런 걸 보고서 무슨 생각해야 된다? 계산기 클래스에서 바로 꺼냈으니까 이 메서드는 뭐예요? 스태틱 메서드죠. 그 다음에 자, 요건 무슨 뜻이다? 네. 네, 여기는 30이랑 400 숫자 두 개를 넣는데 얘가 못 받쳐준다라는 거죠. 이게 되려면은 여기 int a, int b 변수명은 의미 없어요. 숫자로만 시작 안 하면 됩니다. 뭐라고 써오세요. 근데 이왕이면은 n, m이라고 써주는 게 좋죠. 이왕이면은 잘 짓자는 거예요. 얘가 n이고 얘가 m일 테니까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뭐예요? 얘가 얘가 뭘 리턴해야 된다? int를 리턴해야 말이 되겠죠. 왜냐면은 여기 들어가려면은 얘가 남겨둔 얘가 리턴한 값이 int여야 되니까 자 int라고 쓰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다? 네. int라고 쓴 게 뭐예요? 이 함수가 int를 리턴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한 거예요. 근데 안 지켰죠. 그래서 5.5 하면 또 오류 나죠. int를 리턴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해야 돼요. 5. 자 그리고 int sum이라 할게요. return sum 당연히 이거 나오겠죠. 자 부터 n부터 n까지 이게 뭐예요? 1부터 10까지 합이죠. 근데 n부터 n까지니까 여기를 n으로 바꾸고 여기를 m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다? 3의 배수만 더하는 거예요. 만약에 i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. 그때만 더한다. 이렇게 이게 정답이죠. 이게